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제가 오늘 실시간 방송을 못합니다. 버스 배터리를 안 가져와가지고 날름 찾고 그 때문에 자 청사포 지금 다리도를 보고 있습니다. 방송은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 저는 그리고 산에 계속해서 돌아다닐 겁니다. 청사포 다리돌입니다. 저 밑에서는 이제 청사포 다리돌이라고 부르면 되고요.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되고, 요 위에는 산에는 전망대만 다리돌 빼고 그러기에 전망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산에서 안 깨네. 그쵸? 전망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야, 다 사람들이 저 춥을 텐데 저 바람이 되게 불면은 다리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. 지금 제가 저 밑에 내려갈 게 아니거든요. 다음에 저 밑에 제가 내려가서 방송 한번 해드릴게요, 여러분들. 저쪽편에가 송정이거든요.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송정이고, 그렇습니다. 이제 여기가 전망대고. 제가 오늘 보조 배터리를 안 가져와서 실시간 방송을 못 해드립니다. 그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야, 또 여기가 이렇게 쉼터가 있거든요. 쉼터도 있고. 참 너무 좋아요. 저 바다 안에 좀 까맣게 보이는 데가 미인 양식장이고요. 저좀 까맣게 보이시죠? 저런 데가 미연 양식장입니다. 오늘은 파도가 좀 있네요. 오늘은 파도가 조금 있습니다. 청사포 다리돌. 여기에서는 산에서는 전망대고 그래요. 오늘 파도가 좀 있습니다. 파도가 조금 있는 관계입니다. 자, 시청자분들, 제가 오늘 배터리를 없는 바람에 저 보조 배터리를 안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짧게 합니다. 자, 시청자분들, 다음 녹화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, 바이바이.